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 빨리 변화하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스마트폰과 AI는 더 똑똑해지고 있지만 자연환경은 매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만약 50년 뒤에 세상을 여행할 수 있다면 미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는 지구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외계인은 발견되었을까요? 만약에 50년 후로 시간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난 10년간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음 50년은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50년 후에는 여러분이 핸드폰을 잡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몸에 착용하거나 콘택트 렌즈를 눈에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먼 미래엔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지만 한편으론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년 뒤를 여행하고 싶지만 가족이 모두 죽었을까봐 걱정하고 계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은 현재보다 10년 정도 더 늘어난 약 80에서 90세 정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우리 인구 분포는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뒤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과 유아의 인구 분포가 동일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시니어타운은 금방 노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자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해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부모님과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일자리 중 8억 개 이상이 AI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약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식량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인구의 70%가 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병이 쉽고 빠르게 전파될 것입니다. 환경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은 계속해서 파괴될 것이고 50년 후면 약 절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마존을 복구할 수 있다는 기대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극지방에 있는 만년설은 50% 이상 녹을 것이며 사해의 물은 계속 증발해 말 그대로 죽어버린 땅이 될 것입니다. 뉴올리언즈, 마이애미, 그리고 휴스턴과 같은 관광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허리케인은 향후 50년 동안 더 강력해지고 해수면은 높아지면서 우리는 걸프 해안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구에서는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향후 50년간 인간은 화성에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민간 우주업체들은 현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라는 또 다른 태양계에 여행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이 외계 생명체를 볼 가능성이 높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행성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외계인이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행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류와 환경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러분은 정기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실 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바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문신이나 피어싱이 아니라 인공눈을 통해 여러분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거나 방사선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해 벼락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능과 외모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I는 인간만큼 똑똑해질 것입니다. AI가 우리를 지배하진 않겠지만 아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AI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결국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결국엔 AI는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AI로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을 꼭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받아들이신다면요. 또한 미래는 더 이상 가설이나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What If 채널이 여전히 있을지 아니면 우주의 모든 신비로움을 다 풀어냈을지는 50년 뒤에 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